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피한정후견인이죠. 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일단 개념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죠.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이 피한정후견인 얘기죠. 일단 이 피한정후견인은 조심할 게좀 있어요. 왜? 그 법점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조 1항입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능력이 뭐죠? 부족한 사람이죠.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 개심판을 한다. 그래서 줄여서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이 사람이 뭐죠? 피한정 후견인이 됩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요건이 나오는데, 실질적 요건은 뭐죠? 능력의 부족입니다. 그죠? 간단하고. 2번, 형식적 요건 해가지고, 청구권자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한데, 청구권자에서 기억,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가끔 시험이 잘 나오는데, 요 본인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가 좀 띨띨한 사람이니까 나좀어 뭐죠? 선고해 달라라고 스스로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니은번이 이게 머리에 잘안 기억돼요. 막 같은 말이 반복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각종 후견인 또는 후견 감독인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후견인 또는 뭐죠? 후견 감독인. 뭐 앞에 누가 뭐가 붙든지 간에 후견인 또는 후견 감독인이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원래 그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검사는 항상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판단했을 때이 사람의 보호가 판단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검사가 국가를 대신해 가지고 성년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개정을 해 가지고 누굴 집어넣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기서 나오고 다시는 안 나와요.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범죄자 잡아가서 깜빡 넣는 일을 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너무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검사들이 거의 뭐죠? 손을 못 댑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지역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피부로 와닿게 되는, 알게 되는 공무원이 누구냐면 동사무소. 요새 말하면 뭐죠? 지역센터라 그러나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가장 먼저 알게 되고요. 그러면 이 지역센터 동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가 뭐죠? 아, 국가단체가 뭐죠?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도 이러한 후견 개시를 선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로 신설하게 돼요. 이것도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최근에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억할 거 많지 않아요, 그죠? 자, 청구권자에서 기억해서 주의하실 것은 누구죠? 본인. 그 다음에 니은은 후견인 또는 후견 감독인 이렇게 줄일 거고, 디귿번에서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피한정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미성년자와 그다음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요런 말을 썼었어요. 이것도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요렇게 바꾼 거거든요. 저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들냐면 뭔가를 개정을 하면 용어가 쉽게 개정을 해야 되는데 뭐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개시 막 이런 식으로 막 같은 말을 막 반복시키니까 우리 머릿속에 잘안 들어오는데 주의할 점 뭐냐면 과거에는 미성년자하고 한정후견인이 능력이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미성년자든 한정치산자든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수 있고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었는데 피한정후견인이 좀 달라요. 다른데 한번 읽어보면 13조 1항입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 사람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뭐죠? 동의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13조 1항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를 법원이 뭐할수 있어요?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놨으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은 독자적으로 스스로 뭐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사람인데 다만 법원이 지정해 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만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미성년자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는 법률행위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데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뭐죠?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실제로 요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은 자꾸 우리가 지나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법은 뭐가 중요한 과목이냐면 원칙이 중요한 과목이죠. 그래서 원칙부터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법전 밑에 1 해가지고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우측에 보시면 2번 해가지고 또 나와 있죠. 1번. 가정법원은 동의를 얻어야 할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동그라미 2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냐면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그 범위를 뭐할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당연한 얘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마트 가가지고 쌀도 사야 되고요. 마트 가가지고 라면도 사야 되겠죠. 그런 것도 일일이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예외를 두고 있는 거죠. 일용품 구입이죠. 일용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뭐할 필요 없죠?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그때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만약에 한정후견을 더 이상 실행할 필요가 없다면 종료를 심판하게 된다까지입니다. 그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여기 전부예요. 자, 피한정후견인은 뭐냐?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이 피한정후견인이고요. 일단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주의할 사항은 본인 스스로도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각종 후견인과 후견감독인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검사도 지방자치단체장도 뭐죠? 청구할 수 있어요. 가끔 여기서 이런 게 나옵니다. 다음 중 청구권자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누가 나오냐면 친권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친권자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친권자가 스스로 이 사람을 뭘 해야 돼요? 재산을 보호해주고 관리해줘야 되니까 친권자는 청구권자에 빠져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능력인데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원이 지정한 해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동의가 뭐죠?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일용품 등의 구입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뭐이 정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피성년후견인이죠. 일단 개념도 기억나실 거예요. 자, 피성년후견인이 누구냐 하면 능력이 부족한 자가 정도가 아니라 뭐죠? 결여된 자죠. 결혼된 자로서 성년, 후견, 계시, 선고가 내려지면 이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고요. 기억할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청구권자는 비슷합니다. 본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 한 장을 넘겨볼까요? 66페이지 오시면 요건해가지고 1번 실질적 요건해가지고 읽어볼까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어떻게 됐죠? 지속적으로 결여될 것이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청구권자해가지고 기억,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니은, 각종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디귿번,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 행위 능력이 나와 있는데요. 요 사람은 능력이 어떤 사람이죠? 결여된 사람이니까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동의를 얻어서 했든 아니면 동의 없이 했던 피성년후견이 한 모든 법률행위는 무조건 뭐할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주의하실 것은 이 사람도 뭐는 해야 돼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죠? 아무리 능력이 결여됐다 그래서 뭐 쌀을 못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만 일용품 등의 구입은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뭐이 정도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박스 밑에 1.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항상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동의를 받아서 했든 동의를 받지 않고 했든 무조건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2번 예외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서 1번 일용품 구입이죠. 일용품 구입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오른쪽 상단에 2번은 뭐냐면 요거와 반대죠. 다시 말하면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행위,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범위를 법원이 뭐죠? 정해줄 수가 있는 거죠. 법원이 지정해 준 경우, 요 경우에도 독자조라는 것이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3번, 4번이나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간단하죠. 그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성년 후견 계시가 된 사람이 피성년 후견이고 동의를 얻었든 동의를 얻지 않았든 법률행위라면 무조건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일용품 구입을 할 때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고요. 법원이 지정한 행위도 동의받을 필요 없다는 정도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우측에 4번 특정 후견의 심판인데 별 내용이 없어요. 한번 법조문만 읽어보고 끝날 건데. 자, 제14조의 2입니다. 1항 보시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어떤 후원이죠? 일시적 후원이죠.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 다시 말하면 일시적 후원이나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 청구하여 특정 후견을 심판합니다. 그럼 언제 특정 후견 심판하는 거죠? 일시적 제약으로, 일시적인 뭐죠? 정신적 제약. 또는 특정한 사람에 관한 후원이 필요할 때 뭐합니까? 특정 후견 심판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특별한 설명 드릴 게또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만약에 일시적 제약으로 특정 후견 심판이 내려졌고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할때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5번 제한 능력자에 뭐가 나오냐면 법정 대리인에서 1번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일단은 뭐죠? 친권자입니다. 만약에 친권자가 없다면 그때는 후견인이 뭐가 되죠? 법정 대리인이 되고요. 1번 친권자 해가지고 1번 친권의 공동 행사 해가지고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머니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의견이 일치돼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저는 재밌는데. 1번, 친권의 공동행사에서 읽어보면, 친권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과거에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의 의견에 따른다. 아버지 의견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남녀 평등에 반한다고 해가지고, 그 규정이 뭐죠? 삭제가지고, 가정법원에서 뭐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7살에 학교를 보낼지, 8살에 학교를 보낼지 고민이 얘기죠. 근데, 부부싸움을 해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디 가서요? 법원에 가서 뭐죠? 심판을 받아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친권자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안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미성년자인데요. 미성년인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건물은 팔아먹으려면 누가 합니까? 친권자겠죠.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친권자가 갑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그러면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주고 병은 갑에게 뭐죠?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왜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행위를 뭐할수 있어요? 대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을이 갑으로부터 요 부동산을 사고자 해요. 요럴 때는 갑과 을의 이해가 상반됩니다.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이익이고요. 을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뭐죠? 깎는 것이 뭐죠? 이익이 되니까 갑과 을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이때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권자와 본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요. 법원으로부터 특별 대리인을 선임받게 됩니다. 특별 대리인과 통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해야지만 요 친권자가 뭐할수 있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거잖아요.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을 사이에 A와 B가 아이들이 있는데 18세, 16세인데 을이 뭐죠? 가출해서 10여 년 동안 들어오지 않다가
갑이 교통사고로 뭐하자 사망하자 돌아왔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 AB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을이 남친을 데려와가지고 남친에게 이 아파트를 먼저 팔았다. 기억나시죠? 그죠? 왜 직접 안산 거죠? 직접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친권자가 사는 것은 이해가 뭐죠? 상반되기 때문에 이때 을은 직접 그 아파트를 뭐할 수는 없어요? 구입할 수는 없고 법원을 통해서 뭘 선임해서요? 특별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뭐죠? 남친을 대해서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규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친권자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 이렇게 나와 있죠. 친권자는 이해 상반 행위에 관해서는 자 이해 상반 행위가 뭔지 아시겠죠? 미성년자의 재산을 친권자가 먼저 구입하는 경우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친권자는 이 특별 대리인과 법률 행위를 해야 한다. 만약에 직접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에 위반한 법률에 뭐가 되죠? 무권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무권 대리행위에 대한 정확한 내용 우리가 뒤에서 또 공부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럼 누가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후견인은 법인도 할수 있다는 거 주의하세요. 후견인은 누구도 할수 있어요? 법인도 할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에 또 저번 주에 드렸는데 신격고 회장님을 말씀드리면서 피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있었지만 피한정 후견인 선고라면서 법정 대리인을 누구로 선임했죠? 로펌으로 선임했다. 그죠? 로펌은 뭐죠? 법인입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꼭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도 될수 있어요? 법인도 될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미성년자와 관련된 후견인이 법인인 경우는 뭐냐면 공익법인인 경우죠.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서 이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고아원에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누가 후견인이 됐냐면 고아원 원장님이 후견인을 하셨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원장님이 관둘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원장님이 후견인인 것이 아니라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누가요? 공익법인 자체가 뭐가 돼요? 후견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도 뭐가 될수 있어요? 후견인이 될수 있도록 이것도 민법을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자, 친권자가 없으면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되죠? 후견인이 되는데 누구도 후견인이 될수 있습니까? 법인도 후견이 될수 있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2번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는데요. 일단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뭐죠? 한정 후견인이겠죠? 그죠? 피자가 빠집니다. 그죠? 한정 후견인이 되는데 일단 한정 후견인은 법원이 선임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후견인이다. 후견인은 뭐죠?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분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능력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한정 후견 개시 선고라거나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하게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뭘 선임합니까? 후견인을 선임해 직권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남편이 능력이 부족하다, 능력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후견개시 선고라면 누가 후견이 되는 거죠? 부인이. 또 만약에 부인이 그러면 뭐죠? 남편이.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뭐죠? 일반적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후견인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죠. 동의하시잖아요? 저건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친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해 상반 행위가 아니라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미성년자의 재산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니까. 근데 문제는 후견인의 경우에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재산을 뭐죠? 빼돌리거나 본인을 뭐죠? 배제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이 됐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뭐가 있냐면 한정 후견인이 됐거든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태라면 을은 갑의 A 부동산을 대리해 가지고 제3자에게 뭐할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팔아먹으면 그돈 가지고 을이 뭐죠? 뭐 루이비통을 사든 벤츠를 사든 뭐죠? 재산을 착복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누굴 또 함께 선임하냐면 후견 감독인이라는 것을 함께 선임하게 됩니다. 여기 나왔었죠? 후견 감독인.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부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됐으면요. 시동생이나 시아버지를 뭐죠? 후견 감독인으로 선임해줘. 견제할 수 있게. 남편을 뭐죠?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누구를요? 뭐 친정 아버지나 친정 남동생을 뭐죠? 후견 감독인으로 선임하게 되고요. 이렇게 선임이 되면 만약에 을이 갑의 부동산을 팔아먹을 때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지만 팔아먹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권자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자유롭게 뭐할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의 부동산을 팔아먹고자 할 때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을이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뭐가 상반되죠?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근데 친권자의 경우에는 그때는 누구를 선임하게 되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후견인의 경우에는 누가 있습니까? 후견 감독인이 있죠. 따라서 만약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누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대리권 행사하냐면 후견 감독인이 대리권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상반된다면 누구하고 후견 감독인하고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 을과 정이 짜면은 갑은 완전히 뭐할수 있어요? 맛이 갈수 있을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 교재 보시면은 자 일단 우측 오른쪽 상단 2번 후견인의 권한 행사 즉 법정 대리권의 동의권에 대한 제한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에 행위를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할 때는 후견 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1번 영업에 관한 행위, 2번 금전을 빌리는 행위, 3번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중요한 게 뭐죠? 4번입니다.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득실 변경이니까 부동산을 팔아먹고자 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뭐가요? 동의가 필요하나요? 이것도 뭐 나열해서 시험 문제 나오진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후견인님, 피후견인의 재산을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고자 할 때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는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계속 보시면 5회 가지고 소송행위, 6회 가지고 상속의 승인, 한정 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 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다시 말하면 유란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동의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피후견인이나 후견 감독인이 그 행위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정 대리인의 권한에서 1번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동의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제 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동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있냐면 대리권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제 재산을 대리해서 뭐 할 수 있죠?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뭐가 있죠? 취소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법정 대리인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2번 그러나 성년 후견인은 2번입니다. 가족보상이 중요하잖아요. 재산법상 법률행위 경우에는 동의권은 없고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취소권만을 가진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요거죠. 자, 비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한 행위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비성년 후견인의 후견인은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동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자, 비성년 후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이 결여된 따라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 행위도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뭐가 없는 거죠? 동의권이 없는 거다. 왜요? 동의해봤자 그 사람 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후견인은 한정 후견인은 뭐가 있습니까? 동의권이 있지만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은 뭐가 없습니까? 동의권이 없다.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 행위도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후견 감독인 해가지고 1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후견 감독인은 누가 선임하냐면 가정법원이 선임하게 되고요. 2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설명드리는 건데 읽어볼게요. 밑에 두 번째 줄 후견인과 피후견 사인 사이의 이해가 뭐죠? 상반되는 행위에 관해는 누가요? 후견 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뭐합니까? 대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후견 감독인은 부동산의 처분과 같은 법정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뭐 할 수 있죠? 동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과 후견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대리권 행사합니까? 후견 감독인이 대리권 행사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뭘 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좋으냐면 미성년자로 범위를 좁히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 두 가지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두 가지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뭐죠? 복잡하기 때문에 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하에서 나올 때는 뭐만 가지고요? 미성년자만 가지고 생각해 보시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고 교재를 볼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인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병 친권자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뭘 받지 못했냐면 동의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고요. 친권자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상대방이 완전히 뭐합니까? 엿을 먹게 되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다는 말 속에서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 기억해 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신의 성실 원칙 하면서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리 말씀드리면서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왜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근데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저번 주에는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증권회사 말씀드렸잖아요. 지가 법을 위반해서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먼저 가능하다. 왜냐하면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원의 원칙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하나가 되어 있는데 제한 능력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지가 실컷 팔겠다고 해놓고 다음날 와가지고 나 미성년자니까 고등학생이니까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일단 따라서 누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3.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뭐죠? 보호고. 1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의 필요성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일단 속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왜 갑과 매매 계약을 했냐면 요놈이 자기가 성년자라 그랬어요. 우리 갑한테 물어본 거죠. 너 고삐라냐 자식아 그랬더니 아유 저요 22살이에요. 성년자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자라고 뭐죠? 속였어요. 그리고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면 요 갑의 취소권은 뭐가 됩니까? 배제가 됩니다. 아니면 을이 갑한테 너 곱빼리 자식아 그랬더니 아 제가요 고등학생 맞는데 아버지가 팔라고 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라고 뭘 썼냐면 속임수를 썼다면 요때는 갑은 또는 병은 요 매매 계약을 뭐할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도록 민법에서 뭐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조문을 읽어볼게요. 17조입니다. 1항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뭐할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항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을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는 말은 뭐할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2항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뭐는 없어요? 피성년 후견인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거죠. 자, 피성년 후견인은 어차피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항상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요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는 누구만을 말하는 거예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랑 한정 후견을 말하고 누구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피성년 후견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시험 문제 뭐가 나올지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는 뭐죠? X다.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어차피 동의를 얻어서 한 행위도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제 판례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이러한 속임수에 대해서 굉장히 좁게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능력자라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아요.
단순히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되지는 않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너 곱빌이지 그랬더니 저 22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뭐 되진 않아요? 배제되진 않아요. 신분증 줘봐 했던 이놈이 신분증을 뭐죠? 주민등록증을 변조했어요. 그래서 뭐를? 뭐죠? 성년자임을 뭐죠? 위장을 했다면 이런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취소권이 뭐가 되는 거죠? 배제가 되는 거죠. 그죠? 저 아버지가 팔라고 동의했어요. 라는 진술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동의서 줘봐. 그래서 이놈이 지멋대로 동의서를 뭘 위조해가지고 지가 만들어가지고 동의서를 뭐죠? 보여줬다면 그때 비로소 뭐가요? 취소권이 뭐죠? 배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로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서류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과 같은 뭐가 필요합니까?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끝이거든요. 교재 제도의 취지에 가지고 이번 요건이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오른쪽입니다. 즉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이 유효한 동의서든 위조한 동의서든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죠? 그다음 우측에 3번에서 속임수의 의미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서 A 해가지고 나와 있죠. 속임수란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것을 말하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속임수를 쓴 것이랄 수는 없다. 그럼 나오는 건 뭐죠? 밑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 같은 뭐가 필요하죠?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됐죠? 그다음에 3번 상대방의 뭐죠? 촉구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갑이 미성년자고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 법정대리인 친권자로부터 뭘 받지 않았냐면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도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요. 법정대리인도 매매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의 법적주의가 대단히 뭐죠?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취소라는 건 뭐예요?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취소죠.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을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매매 계약이 뭐한 상태예요? 유효한 상태지만 얘네들이 아이고 잘못됐구나. 어제 표정이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얘네들이 뭐 하면요? 취소하면 소급해서 뭐죠? 무효가 되니까 이러한 을의 법적주의는 뭐죠? 굉장히 뭐죠? 불안정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을에게 뭘 인정하고 있냐면 촉구권을 인정할 수 있고 있어요. 뭘 촉구할 거냐 하냐면 취소할 건지 안할 건지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촉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취소는 취소고 취소 안 하겠다는 건 뭐죠? 추인인데. 그러면 추인할 건지 안할 건지 여부를 뭐 하게 돼요? 촉구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촉구하게 되냐면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는데 왜 그러냐면 미성년자는 취소는 독자조로 할수 있지만 독자조로 뭐할 수는 없냐면 추인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추인은 누가 할수 있냐면 법정대리인 병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추인할 건지 안할 건지를 누구한테요?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하게 되고요. 촉구할 때는 첫째,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촉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병의 입장에서는 추인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를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 이상의 시간을 줍니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촉구하게 되고요. 만약에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답을 바라지 않아요. 취소하겠다, 추인하겠다라고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뭐 하는 것으로 보냐면 추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봐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이러한 추인을 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에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는 뭐 하는 것으로 보냐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정리해볼게요. 일단 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촉구할 수 있습니다. 뭘 촉구합니까? 추인 여부를. 자, 추인 여부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야 되고요.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한 것으로 봐요? 추인한 것으로 봐요. 취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데, 다만 추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경우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한 것으로 봅니까? 취소한 것으로 보죠. 그러면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언제예요? 법정 대리인 누구인 경우이죠? 후견인 경우죠. 다시 말하면 친권자는 자유롭게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죠? 팔 수가 있죠. 대리해서. 근데 만약에 후견인이 팔고자 할 때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냐면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뭐죠? 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때는 뭐한 것으로 봐요? 취소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을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15조입니다. 15조. 1항.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가 있다. 이 조문은 일단 제한능력자가 뭐가 됐어요? 능력자가 됐다면 이제는 누구한테도요? 갑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촉구할 수가 있는데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1개월 이상입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뭐 한 것으로 봐요?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2항. 이게 원칙이죠.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누구한테 합니까?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행위를 뭐한 것으로 봐요?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3항.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뭐한 것으로 봐요?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를 한 사람은 추인 여부에 대해서 뭐할 수 있죠? 촉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하느냐? 법정 대리인에게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뭐가 됐으면요? 성년자가 됐으면 능력자가 됐다면 미성년자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촉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촉구할 때는 기간을 몇 개월이요?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촉구해야 되고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 한 것으로 봐요? 추인한 것으로 보소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이어서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한 것으로 봅니까? 취소한 것으로 본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용은 간단하죠. 의 나와 있고, 2번 촉구의 상대방 방금 말씀드렸고, 넘겨보시면 효과에서 이랑 추인 또는 취소하면 그에 따라서 뭐가 생깁니까? 효과가 발생하는데, 2번 유예 기간 내 제한 능력자가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1번 뭐한 것으로 봅니까? 추인한 것으로 보는데, 2번 해가지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한 것으로 보죠?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4번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이 나옵니다. 자, 일단 상대방은 촉구할 수도 있고요. 미성년자한 계약에 대해서는 뭐할수 있냐면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미성년자한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뭐할수 있냐면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조심할 것은, 우리가 아직 계약과 단독행위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안 했죠, 그죠? 안 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뒷부분만. 일단 철회라는 말은 뭐였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뭐죠? 철회라고 하니까. 철회는 언제까지 할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할수 있어요. 만약에 추인이 이루어졌다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을에게 뭐가 돼? 귀속이 돼 버리니까 더 이상 뭐할 수는 없어요? 철회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요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할 수가 없다. 자, 왜냐하면 만약 을이 갑이 미성년자인지를 뻔히 알면서 악의로 매매 계약을 했다면 스스로 불안정한 상태를 뭐한 거예요? 자초한 것이니까 무엇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철회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철회는 모르는 상대방, 선의 상대방만이 알수 있고요. 알고 있는 상대방,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데, 이것도 물론 추인하기 전까지만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선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잘 나는 편인데요. 선의여야지만, 몰라야지만 할수 있는 건 뭐예요? 철회다. 거절은 누구도요? 악의 상대방도, 알고 있는 상대방도 뭐할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래서 의와 효과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고, 2번 주장자 나와 있고, 상대방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정리할 곳은 뭐죠? 요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계약에 대해서 뭐할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다. 언제까지요? 추인 전까지.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 또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뭐할수 있죠? 거절할 수 있는데, 추인 전까지 할수 있는데, 주요한 시점은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뭐할수 있죠? 거절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한 시간 정도 걸렸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반드시 뭐죠? 한 문제가 나와요.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데, 특히 이 상대방 부분이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요 부분은 우리가, 아, 나는 오늘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나중에 대리인을 공부하면서 그때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한번 또 검토하게 되고요. 그때 되면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주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